안녕하십니까?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주영찬 수장님 나오신 거 보니까 지금 사드 문제가 오늘 틈없이 이슈가 될 것 같은. 사드뿐만이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도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러니까요. 문제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승진하셨다며요. 아,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간에 우리 뭐 미중 간의 관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슈도 있고 중국의 이슈도 있고 또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슈도 있고 뭐 등등 뭐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은 그 G20에 관한 얘기 또 그게 우리한테 지금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현재로서 손해처럼 보이는 좀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하고 들어가기 전에 국제 유가가 갑자기 WTI가 갑자기 50달러 한 50센트 선인가 거기까지 그냥 훅 하고 내려갔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국제 유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일중 변동성이 상당히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이제 5%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국제 유가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2월 달에 비해서 그 상당히 좀 안정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펙과 비오펙의 감산 합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조절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급이 조절되면서 가격이 안정되다 보니까 미국 셰일 가스가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재고가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에 좀 변동성을 준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난 2월 달 전 세계 석유 수요가 114만 배럴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흥국 수가 그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수요가 좀 없는 상황이니까 공급을 조절해서라도 가격을 끌어올리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석유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그 미국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리그 카운트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는 좀 완만한 상승을 보일 거라는 게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라든지 이쪽에서는 내놓고 있는 전망이고요. 그래서 다소간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좀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은 수급적인 부분 네. 특히 그 수요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 사이드 쪽에서 그러니까 셰일 가스 쪽에서 뭐 공급 물량 크게 늘려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국제 유가는 뭐 내년 정도까지도 우상향 기조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만 추가 보충 질문을 네. 하면 지금 아까 설명에서도 얘기하셨듯이. 결국은 지금 미국 쪽에 원유 재고가 늘면서 그 유가가 떨어진 건데 네. 원유 재고가 늘어난 제일 본질적인 이유가 이제 셰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셰일이 지금 손익분기가 벌써 50달러까지 내려왔다 그러는 거고 앞으로 40달러까지 간다 그러는 건데 네, 네.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네. 동시에 50달러에서 우상향으로 유가가 가면 가는 순간 셰일이 계속 나올 텐데 셰일 이렇게 수도꼭지 열면 가스도 나오고 다음에 오일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다 나올 텐데 그런 상황일 텐데 유가가 상승 기조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리스크긴 합니다. 그 네. 석유의 공급을 결정하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셰일 가스인데 이미 일부 박헨이라든지 주요 그 산유 지역 쪽에서는 네. 이미 그 BEP가 그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30달러대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네.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그 유가를 누르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국제 에너지 기구라든지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 셰일 가스 증가분은 일단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빠르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오펙이라든지 비오펙 회원국들의 감산했던 물량, 여기에 더해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의 초과 수요 정도를 좀 더 전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 수요가 예. 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이 늘더라도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님과 둘이 손잡고 그 알래스카 그 영원히 봉인시켜놨던 알래스카까지 지금 연다고 뭐 맞습니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판인데 최근에 그 비상업용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거의 사상 최대치까지 높아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유가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 질문들을 상당히 또 많이 받았는데 네. 아 근데 이제 뜨놓고 보면은. 그 작년 2월 달에 이란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시켜줬어요. 작년 초였습니다. 네. 기억해보면은. 그게 되면서 갑자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이게 이제 $26까지 떨어진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란이 이전에 생산했던 생산 물량만큼을 증가시킨다고 하면은 늘어난 물량이 한 100만 배럴 정도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나타났던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이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고 이란 입장에서도 군사적인 행동을 자꾸 취하려고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약간 이거에 대한 구두경고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네. 그 양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인위적으로 약간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중동 지역에서 이 조절 그 수급적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란을 건드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뭐 이제 뭐 약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3월 인상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야죠. 네, 시장 분위기는 이제 3월 인상을 거의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FF 선물 금리에서 3월 인상 가능성을 90% 이상 반영을 하고 있고 네. 미국채 금리 뭐 장기물, 단기물 국내까지도 3월 인상에 거의 풀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원래 3월에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지켜보고 6월에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 다 반영을 하고 있고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모두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는 더 이상 6월로 좀 미뤄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이다. 3월 가능성은? 단답형으로 딱 대답을 해버려요 우리는 뭐. 네, 저도 3월이 우세하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비농업 부분의 고용 시간당 임금이 나올 텐데. 그렇겠죠. 예, 네, 뭐 감히 뭐 미리 예단하자면 이번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ADP가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왔다며요. 예, ADP도 많이 나왔고요. 뭐 신규 주간 뭐 실업 청구 건수도 워낙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개선. 이어진다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3월달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뭐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가지고 이제 인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이 금리 인상이냐 금리 정상화인데 그 옐런 그 의장께서 내가 내년 2월까지만 다니면 나도 이제 구조조정 당할 것 같으니 그 이후에 누가 오든 정부 행정부하고 발을 맞추는 사람이 오면 금리 정상화를 못할 테니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다 해놓고 간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까지 2년간 연준 같은 거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해 왔는데 베이비 스텝도 아니죠. 뭐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건 정부와의 대화 그리고 그 시장과의 대화를 중시했던 연준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엘렌 의장 같은 게 조금씩 쫓기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준 의원 중에서 세 사람이 이번에 그만두게 되고요. 또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을 자기 그 좀 이야기를 잘 듣는 연준 의원들을 했을 경우에 엘렌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사실상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빨리 서둘러서 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금리 정상화에도 맞고 그리고 경기 과열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미국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 그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누구를 시키든 간에
시킬 때는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대통령님 이러고 받겠지만 되고 난 다음에 생각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되고 난 다음에는 경기 지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매파 비둘기파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던데 그 나라. 뭐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대표적으로 뭐 비둘기파였다라고 보던 분들도 사실 지표 따라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초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저는 경제 지표가 결국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올해 그렇게 과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3월에 시작했다. 몇 번이에요, 연간? 저는 3월에 한 번 하고요. 네. 그다음에 12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 3월에는 뭐 약간의 선제적인 드디어 네. 연준이 2년 만에 움직이는구나.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줄 것 같고요. 네. 뭐 물가의 상승 텀이라든지 고용의 개선을 보면 연이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인 리스크가 균형이 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올리고 싶어도 못 오르는, 못 올리는 그런 행보가 이어질 것 같고요. 연말에 대선은 다소 좀 안정적이고 뭐 이런 취지로 인해서 한 번 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신현 씨, 그 하우스는 어떻게? 예, 저희 하우스뷰에서도 두 번 보고 있는데요. 3월 달에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정도가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이 시장에서는 이번에 인상된다라고 하면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이 이제 시장에 있는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컨센서스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 정도. 예, 세 번 정도고 이게 점도표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금리 경로가 세 번, 올해 세 번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 이번 주 말씀 죄송합니다.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3월 연준에서 발표하는 FOMC에서 발표하는 금리 결정이 되고 나면은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 점도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상향될 거냐. 그래서 원래는 6월 달에 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3월 달에 되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네. 좀 더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네 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점도표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작년 12월에 여기 세 번이었는데 이번에 세 번이었다. 아 그러면은 이 그 어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현재 어떤 스탠스로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시장은 좀 안도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3월달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는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도 좀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앞선 두 번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시장에서는 세 번 보니까 혹시나 세 번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다만 하반기 갈 때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기다려도 된다. 네. 그쪽 하우스는? 하우스뷰가 뭐 하우스뷰가 서양미 연구원 뷰이긴 하겠지만 저도 연내 두 차례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 다 비둘기파밖에 없네. 네,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의 경기 회복 사이클 자체가 막 수요에 기반한 건 아니고 분명히 그 전에 낮았던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기가 회복됐다 뭐.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저희 학생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 어쩌면 지금 트럼프 관련된 여러 예산안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어쩌면 예산안이 발표되고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보면 그게 2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에 인상을 조기한다라면 사실 하반기에 한 차례 이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실질 소비가 확실히 눈에 띄는 걸 확인해야지 뭐 연준이 연내 세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연내는 어렵다. 그러니까 세 차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까지. 네. 거기 중국 말고 미국도 보죠? 네. 네. 저는 이제 게임의 논리를 보고 있는데요. 게임 네. 논리로 보면은 시장대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트럼프의 뭐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 그리고 감세 정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금리 네 번 정도 올려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미국 경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까지를 봤을 경우에 과연 연준이 현재 그 물가 상승 속도, 그다음에 고용 문제,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봤을 경우에 올해 금리는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올리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저희는 오히려 더 배팅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 주식보다는 저는 채권 투자를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 그게 더 맞는 해답이 아니냐는 그럼 지금 채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번 올라가면? 아니죠.
채권 시장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드 채권 같이 그 좀 투기성이 강한 채권들이 많은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20% 이상 수익을 줘왔고요. 아, 특히 채권 중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이 7.8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단기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물 위주로 계속 금리 상승기에는 편입 비중을 좀 바꿔가면서 계속 그 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나저나 네 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큰일 났네. 사실 네 번이라고 하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번이라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번 하게 된다면 저는 아직까지 미국 그 가계들이 그런 부채 관련돼서 부담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미국보다 더 큰일인 건 한국이겠죠. 한국은 지금 시장이 최근에 미국 3월 금리 인상 때문에 국내 금리가 많이 올랐던 건 이게 미국이 정말 저희가 두 차례로 보고 있긴 하지만 세 차례 이상이 될 가능성을 감안한다라면 우리나라도 연말에 한 차례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3년 물까지 올라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수급 불안으로 연결된 거겠지만 그렇게 보면 네 차례가 되면 우리도 연말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경계가 생기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죠. 가계 부채든 뭐든 그냥 하는 입장도 괴롭고 시장도 굉장히 곤란해할 거고요. 지금 네 번 올라간다 그럴 때 제 이쪽으로 이제 집중진 다시 또 돌아와서. 네 번 올라가 만약에 네 번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실세 금리가 곧바로 반영을 할 텐데 기준금리 인상을 했든 안 하든 반영을 할 텐데 그럼 우리 가계 부채 문제 뭐 우리 외화 자산 빠져나가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계 부채 문제 쪽에서 뭐 터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수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올해 우리 경제를 봤을 때, 한국 경제를 봤을 때 대외적으로는 정상화에 대한 노력과 지향이고 내수는 불가피하게 둔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연준이 네 차례 금리를 저희가 논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지금의 컨센서스에서 아니면 우리가 보는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좀 샥이 올 수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내 금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계 이자 보상 이자 부담이 워낙 높아져서 연쇄적인 충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내일 또 다음 주에는 또 약간의 분위기가 더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권과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스팅할 수 있는 떠받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뭐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금리를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뭐가 나올 수 있다. 오 팀장님, 그 일단 국내 피해도 좀 얘기를 좀 만약에 네 번 가게 되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환태평양 지진 때 이게 불의고리 따라서 정기적으로 외환 위기도 나잖아요. 그죠? 정기적으로 환태평양 불의고리 따라서 정기적으로 외환 위기 나요.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까지 좀 가긴 하는데 거기는 환태평양 지진 때 화산 때 들어가진 않지. 근데 거기도 요즘 좀 판이 좀 흔들리는 모양이더라고. 10년에 한 번씩 7년 되는 해 꼭 발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터지잖아요. 근데 외환 위기 갈 가능성이 있는 나라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이 일단 금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바뀐 시점이 작년 말부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점도표가 계속 하향 조정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던 것 같고요. 좀 바뀌었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 스탠스도 좀 더 강화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옐런 의장이 이달 초에 발언했던 것처럼 금리 상승 관련 직접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이거는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버냉키 시절에는 뭐 금리라든지 뭐 긴축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바로 자산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이 상승 마감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짐 자체가 약간 바뀐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융위기가 지나가면서 시장을 부스팅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나 옐런 의장의 입에 주목을 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누구나가 다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그 행정부 수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의 입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가 자리에 있다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금리 상승과 관련된 리포트라든지 시장에 있는 것들을 좀 모아달라 혹은 뭐 보내달라 뭐 이런 그 지인들의 어떤 요청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 첫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 금리 인상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세 번째 금리 인상을 앞두고는 리포트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 나오는 미치는 충격 이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드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와의 보호 무역주의, 통상 마찰과 관련된 어떤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레짐 자체가 변한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금리가 세 번이냐 네 번이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네 번에 대한 컨센서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좀 아직까지 뭐 이거는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불의고리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아, 불의고리 문제. 네.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네. 네. 그래서 불의고리 문제 그 10년 말씀하 그 조용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에 한 번 정도씩 그 우리가 위기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거는 2007년도 서프라임 사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가격 특히 미국 부동산 가격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에 한 번씩 자산 가격의 거품이 나오든 혹은 외부에서 쇼크가 발생했는데 저희도 지금 그 시장에 나오는 자산 가격 거품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거품이 끼어야 그게 붕괴되면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거품이 있는 자산 어떤 거냐 딱 묻는다고 한다면은 뭐 일단 유럽 채권 쪽이 좀 더 약간 좀 거품이 끼어 있는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붕괴 신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케이스 실러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은 이전 2007년도 고점 수준에 접근해 있는 상황이고요.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실제 가격으로 본다면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예. 200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 그 주택 가격 거품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던 게 바로 그 연체율이었거든요. 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장에 있는 뭐 이제 그 분석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시그널을 애써 무시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연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나 네. 남미 국가 한두 개, 또 동남아도 한두 개 정도는 얘기 나라들 이름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외환 부족 사태를 갈 올 수 있다. 어떻게 봐요, 그거는? 그게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오면 우리도 외환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나? 일단은 대외적인 버퍼를 놓고 보면 네. 한국은 논의 대상인 것 같고요. 한국은 논의다. 예, 뭐 이전에 두 번의 위기의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으로든 아니면 대외 부분 상태로든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동남아 국가 몇 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네. 대외적인 시류에 같이 엮이면서 조금 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생산기지인 동남아이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같이 부스팅할 경기가 상관관계가 있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네. 조금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좀 더 격화된다면 단기적인 여러 가지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조금 샥은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팀장님 얘기는 지금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우리 세미 연구원은 아까 미국 경기는 재고 조정에 의한 거다라고 보고 있다. 그럼 경기가 살아난다고 본격적으로 살아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재고 조정 다 확충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주저앉아야 되니까 반론. 네, 사실 네. 뭐 주저앉는다라고는 좀 애매하지만 네. 저희가 2015년부터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희 하우스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전에는 실질 소비 지출이 뒷받침됐을 때 ISM 신규 주문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이번 경기 회복 때는 실질 소비는 없는데 단순히 그냥 ISM 신규 주문만 증가한 케이스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결국 유가가 하락했던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많아서 그거를 축소를 했었고 그걸 작년 초부터 2016년 초부터 다시 확충해가는 과정이었는데 물론 아직 화학이나 일부 산업들은 좀 더 추가 재고를 확충할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산업들이 사실 상당히 이제 재고가 이전 수준까지 확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물론 제가 지금도 실질 소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유가 때문에 물가 자체는 올해 2월이 저희는 피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 소비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생기긴 하는데 이게 정말 강하게 어떤 경기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 만큼 있느냐. 그렇게 보기엔 저희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도 회복을 가지고 올해 연내 네 차례 이렇게 인상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차례를 많이 본다라면 사실 트럼프 관련 정책이 국경 조정세나 이런 다른 정책이 나오면서 정말 강하게 인플레를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면 그와 대응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전 오히려 또 소비에 더 네거티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소비 환경이다. 제가 뭐 소비가 지금 망가져서 내려간다, 생산이 무너진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걸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확신을 갖기는 아직은 어렵다. 네, 적어도 재고 조정이었다, 여태까지. 네, 지금까지는 재고 조정이었고요. 정말 트럼프 정책이 효과를 내야지 하반기에 들어서 실질 소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소비라고 하는 걸 총량 개념으로 보면 고용 곱하기 임금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는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고용하고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보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지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좋게 나오는 상태면 결국은 선순환을 만들어갈 거다. 뭐 이런 건데 어때요? 그건? 제가 잠시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 네. 소비에서 네. 에너지와 푸드를 제외한 실질 소비를 그려보는 거 횡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누락을 했는데 지금 늘어난 소비가 사실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거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지 그걸 제외한 어떤 저희 개념으로 양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는 아니, 없다. 아니 그래서 거지. 내 질문은 네. 그거는 오케이 좋다 뭐 좋은데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용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실업 청구도 굉장히 낮고 그러면 고용 쪽에서는 지금 거의 뭐 완전 고용을 넘어가는 상태로 지금 막 가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그 아월리 웨이지니까 시간당 임금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좋아진 편이고 그럼 이게 앞으로 소비를 이끌고 가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얘기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되려면 트럼프가 사실 정책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리스크를 높이는 정책으로 연결된다라면 어느 나라 대통령도 다 정책은 잘 써야 돼요. 아니 지금 워낙 트럼프 관련돼서 노이즈가 네, 아, 잘 쓴다는 전제하라면 뭐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상반기에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건 적어도 아까 유가 관련돼서 언급도 있었지만 네.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YOY가 이제 유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반기에 가야지 본격적인 우리가 시간상으로 더 오래 얘기할 게 안 돼서 내가 네. 딱 한 가지만 더 그냥 미안합니다. 얘기하는 아닙니다. 중간에 말을 끊어서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고 다음 이슈로 미국 관련된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짧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3월 금리 인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경제 전문가 8사람을 보는 포춘지에 보면 실러 교수가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실러 교수의 예일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주가 수익률로 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얼마만큼 커졌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지난주에 무려 29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25배면 90년 이후의 평균 수준인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거 아니 IT 버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안 했을 경우 이 버블이 더 커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이 앞으로 빨라진다면은 불의 고리가 2017년에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17번 연속 금리를 올렸는데 1%에서 5.25%까지 올렸죠. 그때 전 세계 신흥시장에 나와 있는 미 달러 자산이 6조 달러가 움직이면서 신흥시장이 불안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미 달러 자산이 2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도 달러의 의존도가 신흥국이 상당히 높은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은행 대출의 44%가 달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 외환의 44%, 그리고 채권 발행은 76%, 은행 대출은 잘못 말했는데 53%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준이 4조 5천억 달러를 여기에서 같이 풀었을 경우에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차가 아니라 성장률 차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1997년 그리고 2007년도에 미국보다 성장률이 빠르면서 외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미국이 더 빨라졌을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 더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가계 같은 경우는 1300조 원에 대한 금융 부담이 더 늘어나고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도 지금이 2017년의 불의 고리가 더 위험한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제가 뭐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뭐 따로 말씀드리면 저도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또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시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흥국들이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큰 거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서고요.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 돈을 미국으로 갖고 와라. 갖고 와서 투자해라. 세금 감면해 줄 테니 여건해 줄 테니 투자해라. 저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고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일 어떻게,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X축은 평균 임금이고요. 산업별로. 그다음에 Y축은 위기 이전 고용에 대비해서 산업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미국의 신규 고용은 20만 건 이상의 꾸준한 증가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수개월째 4%대 후반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봐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임금입니다. 임금이 생각보다 플럭츄레이션도 있고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왜인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임금이 높은 산업들이 개선이 아직 덜 됐습니다. 뭐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물론 포지션은 작지만요. 뭐 제조업단이라든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제조업은 140만 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외부적인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트럼프 정책이 기업한테 먹힌다면 기업의 소비는 결국 고용 창출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의 고용 데이터 중에서도 저렇게 임금이 평균적으로 높은 그런 산업들의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임금도 높아질 거고요. 그럼 미국 경기가 소비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불안감이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경기가 괜찮으면 대외적인 이런 가드레인이나 어폐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키는 미국 고용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서영미 연구원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금리 인상 3월에 안 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전 채권 시장 반응만 말씀드린다면 사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형성된 박스권에서 지금 상단에 있거든요. 네.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는 채권은 분명히 강세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은 강세로 가고. 그런데 네. 그럼 시장은 이거를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이게 금리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 네. 야 이거 경기가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상황이에요?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있잖아요. 그 시장이 지금 금융장에서 실적장으로 넘어가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냐, 지금. 저는 사실 이번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인상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좀 미루는 거지 사실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져서 인상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게 반영은 안 할 거다? 네, 섹터별로 움직임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뭐 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샥까지는 안 갈 것 네.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네, 미국의 이슈 딱 한두 가지만 더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다음에 중국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무역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겁나게 다시 확대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트럼프의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이슈가 될 것들이 아직 있는데 뭐 일단 환율 전쟁 문제도 있고 보험 의용 문제도 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정부의 예산안 제출하는 문제, 부채 한도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종합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 보고 계세요? 일단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결돼 있겠죠. 예, 무역 적자가
그 뭐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실은 이게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미국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항상 무역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항상 수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통상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보고서들도 보면은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결국에 이제 언급이 됐는데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게 뭐 이제 최대 관건인 만큼 일단 최근에 나온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앞으로 그 통상 압력을 강화하려는 그 어떤 선전도구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요. 이게 제가 이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이게 단지 보면은 이제 나쁘게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향후에 어떤 그 추구하려는 방향 자체가 바로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제 활용하면서 가는 구도로 가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 부채 한도 협상하고 뭐 이런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산안하고. 일단은 부채 한도와 예산안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방송하는 부채 한도가 지금 뭐 한 5천억인가밖에 안 남았죠? 거진 뭐 잠정도 소진된다고 보는 거고요. 소진됐죠? 근데 저는 시장 영향을 단기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임시 방편으로 한 3개월 정도 유예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 과정이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은 이번 텀이 아니고 이 다음 텀에 좀 부각될 수 있다. 그게 3개월이 됐건 저희 바람은 한 6개월이 됐건. 네, 당장은 그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 없는 얘기지만 굉장히 그 특이한 중국과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역은 뭐 적자? 그런데 외환 보유고는 대폭 확충? 뭐 이런 발표를 중국 정부가 또 해가지고 쟤들 지금 믿어도 되는 거야? 이 소리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중국의 저기 외환 보유액의 흐름을 보면은 그 금융 수지 쪽에서 많은 그 오차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금융 수지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서부터 자본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강화시켰는 거 아니? 제 친구가 중국에서 이제 그 회사 정리를 하고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거와 관련해서 그 한국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네가 소득을 얼마만큼 벌었는지 증명을 하지 못하면 이 돈을 갖고 나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특히 중국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자금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현재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외환 보유액이 한 6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간단한 질문이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6.5는 그거는 뭐 예견된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계속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시켰고요. 네. 6.5% 전후라는 건 앞으로 성장률이 6.3이나 6.4까지 용인해주겠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과열을 잡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여준 거고요. 네. 구조조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정책은 좀 긴축적으로 그리고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뭐 성장보다는 이제는 안정성장 위주로 지금 확연히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어 넘어가서 그럼 3조 달러 된 거는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네, 뭐 3조 달러는 언제든지 붕괴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의 안에 들어가 있는 2조 달러 정도 되는 외국 그 투자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 자금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고요. 미국 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금 우대로 해서 유보금을 가져오게 했을 경우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에서 한 2천억 달러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IT 기업만 하더라도 1조 달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중국의 외환 보유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양회를 또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네, 그 양회 같은 핵심이 예. 뭐예요? 온중구진이라고 해가지고 안정 속에 성장을 구현한다는 이 네 글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뉴 키워드로 또 제시했던 게 파란 하늘 사수전 그리고 그 거주의 집. 파란 하늘 사수전. 그것도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전인대 동안에 중국에서는 현재 공장인 전부 가동 때문에. 예, 공해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요. 또 거주하는 집, 스마트 홈, 디지털 경제, 전국 관광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같은 주요 키워드가 들어섰고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그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고요. 혁신과 민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우리는 좀 각성해야 되는 게 중국 제조 2022와 관련된 특별 그 산업들 육성 정책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상당히 경쟁을 키우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전인대에서 상무위원 교체가 언제예요? 상무위원 교체는 이번 그 가을철에 있는 당대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가을철에? 예, 이번이 아니고? 예, 이번에는 그 원칙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칠상파사라고 해가지고 67세까지 상무위원이 돼야 되는데 왕치사 같은 경우는 68세거든요. 이 원칙이 깨지면서 왕치사를 한 번 더 등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시진핑의 반대 세력인 리커창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세력들이 아무래도 상무위원 자리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시진핑을 핵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세력들이 아마 세력을 좀 키우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그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시진핑 이분이 세 번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제 첫 번째 5년이 아직 다 안 됐나요, 됐나요? 내년 3월 달 전인대까지가 임기입니다. 1기 임기. 예. 1기 임기. 그다음에 2기 임기 하면 보통 이제 그만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2기 임기까지만 하는 게 3기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상무위원 교체 때 항상 그 5년 지나는 상무위원 교체 때 후임이 누가 올 건지를 정해놓고 그 서열에 따라서 그 시진핑 리커창도 그거에 따라서 이 두 분이 그 자리를 갖다 맡은 건데 이번에 그게 부상할 인물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부상이 안 되면 그럼 후임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새 텀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 헌법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두 번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 바꾸고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 못 바꿀 것도 없다고 누가 그러던데. 근데 헌법 바꾸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작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그리고 또한 그 중국에서는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지도자들의 인사 규칙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능력 인사, 그리고 세력별 균형 인사,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칠상빠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한두 개씩 허물어지니까 그 세 번 연임이 가능하고 세 번 연임을 하려고 그러면 중국에서 헌법을 바꿔서 러시아처럼 대통령제로 가지 않고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상원 같은 사람을 올려 세워놓고 시진핑 그 정치를 할 수 분께서 있죠. 뒤에서 야, 나 이렇게 그러면 나는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네, 그런 형태는 가능할지 몰라도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북한하고 이란 쪽에 관한 제재 같은 거를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북한의 뭐 한 기업에다가 벌금 폭탄도 때리고 뭐 이러고 그랬는데 이게 또 사드 문제도 지금 걸렸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쭉 꼭 우리 조영찬 소장님만 얘기할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트럼프의 그 미국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쓰는 사람은 그 국가통상회의 위원장인 피터 라버로라는 위원장인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죠. 그렇죠. 중국과 관련해서 그 석학 중에 한 분인데요. 네. 이 사람의 저서를 보면은 미중 만약 싸우지 않으면이라는 그 저서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싸우지 않으면? 예. 근데 이 안에서 보면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70%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육군의 용역을 받아서 위탁해서 만든 랜드 연구소의 120쪽짜리 자료를 보면 다섯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미중 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그 우리나라 그 사드가 배치됐던 지역 상주에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고 미사일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동맹편에 들어서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불친 악모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해주셨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나바로는 70%라고 봤다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나바로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지금 오히려 미국한테는 얘기 못하고 한국한테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나타나는 행보들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다만
저는 지금의 이러한 갈등이 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들이 만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에 만나죠? 예, 아마 조만간 뭐 정점을 찍고 뭐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가 몇몇 군데 나타날 것 같은데 과연 한국 경제가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관건이다 오히려. 네. 지금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속에서 결국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이 친중국적인 중국 익스포자 큰 이 경제 구조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 같다. 아, 그거는 뭐 그 전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센카쿠 열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서로 경제 구조를 많이 지역적인 관점에서 바꿨으니까 우리도 바꾸게 되긴 할 텐데. 근데 시진핑이 공식적인 직함이 뭐예요? 국가 주석 겸 그 군 최고 책임자죠. 군 최고 책임자까지 예. 지금 한 거죠. 근데 이 시진핑 그 국가 주석 겸 군 최고 책임자께서 지금 자존심을 걸고 미국하고 한판 붙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철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 인사가 있는데요. 네. 이 만약에 그 국가 권위의 그 손상이 가는 미국과의 충돌에 조금만이라도 그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당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방위원장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권위가 추락이 됐다는 것은 반대파들로 하여금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현재 그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들어오고 나서 5년간 국방현대화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요. 또한 그 군이 당이라든지 정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 위상이 올라간 만큼 자기가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 이런 권위가 미국에 의해서 그리고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국의 그 핵과 관련된 전략 자산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큰 그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앞으로 국가 핵심과 관련된 그 이런 이해사항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사드 문제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술 핵 배치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수개월 정도 한중 간의 그 갈등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술 핵 배치 얘기는 지금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저 북한 문제 때문에 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아까 내가 사실 이번에 공식 직함을 확인한 게 군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군을 다 장악했어요? 지금 군 최고 책임자 된 지는 얼마 안 됐죠? 네, 실질적인 모든 그 책임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점 중에 작용하는 것 중에 육군만은 제대로 작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을 제외한 공군, 해군, 제2포병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지금 잡고 있고요. 다만 그 육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장점인 파들의 득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현재는 완전히 장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기 생각보다 못 바꾼 거죠, 거기. 네. 근데 지금까지 못 바꿨으면 앞으로 5년 금방 갈 텐데. 근데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이번 전인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중앙 핵심이란 단어를 자주 이야기했던 것도 그만큼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거고요. 또 충성맹세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군부를 정리할지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지금 미중 간의 갈등, 특히나 이제 사드 가지고 지금 촉발된 이런 갈등이 좀 그 수그러드는 게 이번에 그 둘이 그 미스터 트와 미스터 씨가 만나서 이번에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진핑도 자기 지금 정치적인 국내의 국내 정치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완전히 그 꼬랑지 내려버리면 저 뭐야 이렇게 되고 자기 다음 임기도 그 레임덕으로 가버릴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틀림없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장기화되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연 시진핑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드일까 아니면 뭘까를 보면 저는 시진핑에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국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극한 상황으로 간다고 보지 않고요. 하여튼 얘기 계속해 보세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결코 극한 상황으로 간다고 같지는 않고요. 트럼프가 그 전에 쭉 해왔던 거래적 협상의 리듬을 보면 처음에는
가장 아킬레스는 건드렸다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서로 간에 협상을 하는 것처럼 지금 결국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하나의 중국 갖고 연설 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서로 간에 하나를 주고 하나를 갖는 트럼프 시진핑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국을 가져옴으로써 다른 것들은 좀 무마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는 하나의 그 중국 원칙은 중국의 바뀔 수 없는 핵심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라버드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주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만에 대해서 군 무기까지 지금 판매를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1950년부터 60년까지 대만해협에서 중국 과 그 대만 공군기가 전투가 일어났는데 42대 3으로 압도적으로 대만이 이겼다는 거죠. 최근에는 공중전까지 일어나면서 기관총까지 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첨단 공군기를 줬을 경우에 대만의 그 말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지만 이 내용을 미국은 사실상 바꾸는 이런 세력 그 바꾸는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사드가 갈등이 좀 뭐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도 지금 나가리 난판에 한중 간의 통화 스와프도 지금 나가리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드가 이게 좀 장기화되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일단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나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인지가 한 가지 관심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올 거냐는 게 이제 두 번째 관심인데 일단 여기는 금방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지금 미중 간에 대통령이 딱 마무리되면 뭐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향도 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장기화되려면 서로 간의 카드를 내보였을 때 협상이 결렬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협상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조만간 추려서 서로 간의 협상이 되면 정점을 지나서 경감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시장 영향은 뭐 이전에 일본 그런데 사드 문제는 해결은 우리하고 한중 간의 해결 안 나고 미중 간의 해결 나고 끝날 텐데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두 국가의 큰 흐름이 있겠지만 중간에 한국이 외교로서 설득을 해야 할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 전하고 달리 지금은 일체 그런 것도 없이 했다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화된다고 봐요? 저는 장기화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중국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우리가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중국과 협상 카드가 될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 미국과 중국 간에 그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오래 갈 거로 보여집니다. 상당 기간 간다. 그러면 이제 저기 뭐야 그 사드 관련 주를 언제 매수해야 되나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사면 안 되겠네 당분간. 채권 시장에 뭐 영향 없어요? 뭐 채권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결국 지금 추정하기로는 채권 시장의 가장 큰 외국인이 중국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이탈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는 있긴 한데 아직은 안 움직이고 이게 국가별 데이터를 이제 작년 4월부터 공개를 안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어쨌든 2월에는 아시아 자금이 2조 원 넘게 들어왔었고요. 채권 시장으로. 네. 지금 3월 움직임을 봤을 때 그냥 중국이 아직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 팀장님 혹시 네. 섹터별로 지금 영향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본다면은 당장 우리가 이제 그 타격을 받은 것은 여행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동안 중국 관련 소비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1차적인 반응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일본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만약에 현대차가 그렇게 중국에서 영향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주식 어느 나라 자동차를 대안적으로 사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 현대차를 팔고 다른 주식을 다른 차를 산다. 글로벌리하게 다 이제 거래가 가능하니까 다른 나라 어떤 자동차를 사야 되는 때 가장 또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마 그 사드 관련된 업종별 영향이라고 본다면은 이 완성품 업체 그 제조 업체들이 1차적인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국향 그 수출 품목들을 보면은 뭐 이제 중간재 형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적다. 예, 조용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자본 시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시장은 일단 1차적으로 반응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악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드 포대 오는 것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드 포대의 배치와 관련된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거 이제 조만간 그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헌재에서 판결이 나와서 예, 기각이나 인용이나 어떤 것들을 할 텐데 컨트롤 타워가 다시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 미중 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 줄타기를 분명히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 김던 연구원이 환율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환율이요? 우리 환율 일단은 지금 1,150원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60원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고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뭐 늘상 하는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한 해 놓고 보면 올해만 놓고 보면 저는 미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고요. 분수령은 상반기에는 3월 FOMC,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될 겁니다. 약간의 되돌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미국 금리 인상 물론 3월에 한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하지만 뭐 4월 뭐 재무부 환율 보고 그 이후에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이번에 되돌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안정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뭐 지표, 이슈, 이벤트 어떤 게 있어요? 네, 시간이 뭐 많이 지나가지고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럽 쪽에서의 인플레 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조금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측면에서야 이미 디플레를 탈피했다고 유로존은 보기 때문에 물론 개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유로존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거의 시장 측면에서는 유로화의 반등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벤트 측면에서는 네덜란드 총선이 있는데요. 네. 지금 약간 수면 아래 있지만 왜 수면 아래 있냐면 원래 다당제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어차피 연립정부가 필요하고 네. 연립정부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올해가 유럽은 선거의 해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시발점으로 해서 프랑스, 독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집중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